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세상을 떠나실 것과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하실 때마다 그 마음은 참 아프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든든히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들이 곁을 떠나셔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힘든 마음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메시아만을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고민되어졌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던 장차 되어질 일들은 제자들로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부재는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를 도무지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던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들의 연속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고쳐주셨지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생각에도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곧 잡히실 것과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장차 복음을 인하여 핍박받게 될 것이며 고난이 그들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편하고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자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잘 이겨내도록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일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기억은 제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나심은 근심거리이며 불안한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부름을 받고 파송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호출되어졌고 보내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케 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도록 섭리하기 위해서 보내짐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내 안에 거하시면서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랍고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지 않으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진리에 비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로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주님의 제자들을 도우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돕는 분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심판하고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유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일이라고 했던 것이, 그 유익이라고 했던 것이 책망을 받는 일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려 세 가지나 책망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기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합니다. 화살이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거나 빗나가서 맞추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화살이 향했던 목표물은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에게 말씀으로 에덴의 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순종치 않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렸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물 관역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으로 약속하시며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들에게도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열두 지파의 이스라엘에게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을 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우상 숭배하며 처음 사람 아담이 범했던 범죄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 가버렸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비껴나게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상태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약속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구원자를 세워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약속의 갱신이었습니다. 이전의 약속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죄함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영원한 사망의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회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입니다. 이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서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만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오시는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이것입니다. 의에 대해서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의에 대해서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말합니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완벽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는 불순종의 원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이나 양심으로나 인간이 되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까지도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시며 하늘로 올려져 빛나는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며 저 사람 죄가 있다, 저 사람 죄인이다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보며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죄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조차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분명한 증거를 세상에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증거를 확증하셨습니다. 만약에 죄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죄와 사망 가운데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님의 의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거나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의 의의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통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의의를 구하여야 하는데도 율법이나 양심이나 선한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의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예수님의 의로우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거룩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책망은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합니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일한 협박의 수단인 사망의 권세마저도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사건은 제자들에게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오신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는 책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게는 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요 복입니다. 책망을 듣는 곳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의로우신 심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초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말라 갈라지며 모든 식물이 시들어갈 때 은혜의 단비가 세상을 적십니다. 이 땅의 식물들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름다움과 푸르름을 가질 수 있도록 단비를 허락하셨던 주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구원을 바라며 우리에게 어떤 선한 양심이나 율법을 잘 지킴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을 인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오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불길들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 그때에 성령님 지금껏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음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는 지체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지체가 있습니까? 갈급한 심령 위에 단비를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담처럼,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이삭과 야곱과 열두 지파처럼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팔이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